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삼과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보시면 Songs with Messages라고 해서 메시지를 가진 노래들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제 소제목이 Song for Peace, 즉 평화를 위한 노래 또는 평화에 대한 노래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 3과의 내용은요, 앞서 우리가 1과 2과와는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구성이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DJ가 두 개의 노래를 우리 청취자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한곡한 곡씩 들려주면서 그 노래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덧붙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만, 어떤 마이클 잭슨 노래 한 곡, 그 다음에 폴 매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부른 노래 한 곡, 이두 가지 곡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노래들의 가사를 한번 해석해 보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J가 얘기하죠. Hello and welcome back to Friday Music World on another brilliant Friday afternoon. 자, hello는 뭐, 안녕하세요. 이제 DJ가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To Friday Music World는요, 이거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그래서 Friday Music World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제? On another brilliant Friday afternoon. 여기서, brilliant라고 하는 말은요, 참 멋진?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멋진 금요일 오후에 Friday Music World에 다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는요, We bring you two great songs about peace, harmony, and healing. 자, 여기에서 이제 about부터 여기 healing까지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오늘 들려드릴 노래의 주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peace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화라는 그런 뜻이고요. harmony는요, 그렇죠. 화합이나 조화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healing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치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합과 치유에 대한 두 개의 아주 위대한 노래들을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 br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bring은 가져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져오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얘는요, 수여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여 동사 같은 어떤 문법적인 용어는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져오다라고 하는 이 bring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특징이 여기 뒤에 you라고 하는 것과 two great songs라고 하는 목적어를 두개 취해요. you가 목적어 원이라면 two great songs는 목적어 tw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두 개의 아주 위대한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들려드릴 노래가 두 곡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훌륭한 노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Michael Jackson on tap along with Paul McCartney and Stevie Wonder.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우리는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과 더불어 그렇죠. 여기 좀 이따 설명할게요. Along with는 무엇무엇과 더불어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무엇과 함께. 이 사람들의 노래와 함께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on tap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n tap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준비된. 그래서 뭐한 단어로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뭐 ready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Ready.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마이클 잭슨 노래가 준비되었습니다. 누구 노래와 함께?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의 노래와 함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So, let's start the afternoon with Ebony and Ivory. 이렇게 나왔죠? Let's start. 시작해 봅시다. The afternoon. 오늘 오후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어떤 노래로? Ebony and Ivory. 노래로 한번 오늘 오후를 시작해 봅시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해석은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노래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Ebony and Ivory라고 하는 노래고요. 원래 Ebony라고 하는 것은 새까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vory는 상아색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번역을 하자면 흑과 백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흑과 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꺼번에 담으려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아졌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잘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Ebony and Ivory, 흑과 배. Ebony and Ivory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Oh Rose, why don't we? 이렇게 나와있죠. 자, 흑과 백은 함께 살아갑니다. In perfect harmony, 완벽한 조화 속에서, 완벽한 화합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side by side,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중요해요. side by side는요, 나란히 라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란히. On my piano keyboard, 이렇게 나왔죠? 내 피아노 건반에서 나란히 완벽한 하모니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여기 뒤에는 아직 해석 안 했어요. 여기서 볼 때, 지금 여기서 Ebony and Ivory라고 하는 것은 흑과 백이니까, 여기서 흑과 백은 흑인과 백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 키보드 위에서 나란히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이 Ebony는 흑과, 다시 얘기하면 흑색 건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Ivory는 백색 건반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별표를 쳤는데,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뭐냐? 뭐라고 했죠? 그렇죠. B-side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B-side인데 주의를 한번 해보자. 뭘 주의를 하냐? B-side에다가 S를 붙여서 B-size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B-size가 나오면 생긴 거는 그냥 S만 더 붙인 건데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얘는 개, 바, 바 라는 그런 의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뀐다기보다도 그런 의미가 있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side와 B-size는 따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Oh, Rose, oh, sincere, why don't we? 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we가 가리키는 게 과연 누구일까요? 그쵸? 여기에서만큼은 흑인과 백인을 가리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부른 노래인데, 폴 맥카트니가 백인이고요. 그 다음에 스티비 원더가 흑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노래였죠.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볼까요? We all know that people are the same wherever we g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뭘요?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wherever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또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wherever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ever가 붙었습니다. 자, 먼저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 복합 단계 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복합 관계 부사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사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관계 부사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관계 부사의 종류는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선행사가 장소일 때 장소에 선행사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당연히 where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왔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when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온다. 이유가 나오면 why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방법. 그렇죠? 방법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how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이게 관계 부사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관계 부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부사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 앞에다가 복합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을 거예요. 복합. 복합 관계 부사. 그러면 여기는 장소에다가 뭘 붙이냐면 플러스 ever를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가 겹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를 한 번만 쓴 거예요. wherever. 됐죠? 여기는 그냥 ever를 붙이면 되고 whenever 여기도 why ever, how ev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맞죠? 이 이후에 y예고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요인했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 복합 관계 부사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됐고요. 뜻은 어디든지라고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흑인이든 뭐 백인이든 뭐 황색인종, 유색인종이든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마무리하고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 where라고를 갖다가 어떻게 여기서는 바꿀 수 있냐면요. No matter 다음에 그냥 where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뒤에는 이제 주어 동사 오면 No matter where we go 이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들어왔을 때 이거 좀 중요해요.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네,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There is good and bad in everyone. 그래서 good and bad가 다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요 그냥 하나의 명사 형태로 보시면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랭귀지 포커스에서 공부를 했듯이 bad and good 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선과 악 이렇게 얘기해서 good and bad 이렇게 얘기하지 bad and good 이렇게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면 그 랭귀지 포커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We learn to live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요. We learn to give 우리는 주는 법을 배운다. 누구한테 주냐면 each other 서로서로에게 What we need 여기서 이렇게 끝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서로서로에게 주는 법을 우리는 배웁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 survive together alive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To survive 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데 이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렇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어떻게 잘못 보면